이번 영상은 여름을 대비한 페디케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 클리퍼를 여러분들이 쓰시잖아요. 네, 일자 클리퍼 안 쓰시는 분들은 꼭 일자 클리퍼를 써주세요. 일자 클리퍼를 써야 발톱 길이를 조정할 수 있고요. 저는 요거는 이제 발톱 깎기 전용, 예, 전용 클리퍼예요. 일자로 되어 있죠? 네, 일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네, 요걸로 제가 발톱 길이를 조정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클리퍼 자체가 일자로 되어 있는, 네,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발톱 길이를 내가 원하는 길이대로 제거를 하려다 하다 보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둥근 모양을 하다 보면 이렇게 슬라이스가, 이렇게 둥글게 슬라이스가 나다 보니까 쪼개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자를 되도록이면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이대로 먼저 커팅을 해주시고요. 클리퍼를 이용해서 먼저 발톱 길이를 조정을 해주시고 나면, 예, 화일링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길이대로 먼저 다듬어 주셔야 되겠죠? 길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큐티클 리무버를 발라서 불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큐티클 오일 발라서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푸셔를 밀 때는 세게 민다고 해서 이게 다 제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큐티클 라인까지만 살짝 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제거하면서 밀면 되니까 대부분 이걸 깨끗하게 밀어야 제거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미는 거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시간을 오버할 수가 있어요. 시간은 거의, 예, 페디케어 하는 시간은 샵에서 대부분 1시간 정도 잡고 하거든요. 근데 20분 만에 끝나는 샵도 있고 뭐 1시간 넘게 하는 샵들도 있는데, 그 손님의 발 상태에 따라서 길게 갈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정해져 있는 건 따로 없어요. 네, 일단은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고객님들 발은 깨끗하게 해드려야 되는 게 정석이니까, 케어를 잘 해야, 물론 칼라나 젤을 했을 때 발이 예뻐 보일 수 있으니까, 케어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걸 해도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케어할 때 니뻐 날이 너무 어슷썰기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2-3일 되면 다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일자로, 지그재그가 아니라 일자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반복적인 니퍼질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케어를 하실 때 새끼발톱부터 하시는 분이 있고 엄지발톱부터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정해진 건 없어요. 본인이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주로 새끼발톱부터 작업을 하는데, 새끼발톱하고 엄지발톱이 가장 케어 시간이 길어요. 왜냐면 여기 새끼발톱은 이 살들이 자라나온 발톱도 있고 발톱이 두 개로 갈라진 발톱도 있고, 그래서 제거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고요. 엄지는 양쪽에 파고드는 발톱들이 많아서 거기 제거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이 세 개 발톱이 가장 깨끗하고 그냥 시간을 많이 걸리지 않는 그런 발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발톱이 두 개로 갈라져서 나오는 게, 지금 이제 새끼 발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여기 보시면 저희 아들도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나오거든요. 이게 중국 한족 발톱이라고도 하는데, 그쪽 민족들이 많이 나타나는, 우리나라는 결국은 뭐 다 중국하고도 같이
이제 핏줄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족 발톱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며느리 발톱이라고 얘기하는데 갈라져 있다는 거는 글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발톱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 발톱은 피부과 가서 너무 거칠게 계속 그 아프거나 그러면 피부과 가서 제거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그 발톱이 건드려지지 않게 네, 이렇게 제거를 해드리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제거를 했고요. 제가 발톱을 정리할 때마다 저희 아들 이 발톱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데 또 금방 자라나와서 또 상처가 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양말 신으면서 이게 더 찢어져가지고 피가 날 때도 있고 한데 그러지 않게 이게 케어할 때 제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발톱 표면이 그 큐티클하고 딱 달라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울퉁불퉁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톱 표면 정리하면서 위에 제거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커팅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럼 컬러 바를 때도 깨끗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거하고요. 대부분 케어할 때 양쪽 사이드 이 모서리 부분을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모서리 부분 할 때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최대한 바깥으로 잡아 당겨 가지고 네, 니퍼 날이 요 정도까지만 들어가셔야지 더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뭐 사이드 쪽을 너무 찝다 보면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양쪽으로 마찬가지 잡아 당겨 주면서 공간 확보를 하셔야 되겠죠. 공간 확보가 되면 제거를 하시고 이렇게 일자로 제거를 하시면서 네, 마지막에 S자 부분하고 연결 C자 C 부분 코너링 하실 때 조심해서 코너링까지 연결 네, 시켜주시면 네, 되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다칠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시고요. 제가 저희 그 배우는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무 꼼꼼하게 제거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상처 나는 것보다는 상처 나지 않고 약간 덜 제거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처 나면 일주일 이상 고객님들이 고생을 하시고요. 또 그 한번 상처 내고 나면 그분한테 다시 케어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조금씩 케어는 자꾸 하다 보면 많이 늘어나니까 내가 이 큐티클하고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너무 깊이 파지 않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냥 좀 적당히 보이는 부분만 차라리 제거를 하시고 상처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거. 양쪽에 발톱이 안쪽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대부분 이 살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요. 감싸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굳은 살도 생길 수가 있고 안에 찌꺼기들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제거해 주셔야 되고 항상 양쪽 사이드 할 때 잡아당기듯이 바깥으로 잡아당기시면서 내가 제거해야 될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보시면서 제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엄지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발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발톱도 안쪽이 더 많이 자라게 되는데 제가 아까 클리퍼를 이용해서 좀 잘라줬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안쪽을 보시면 여기에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사이드 안쪽이 이만큼이 발톱이 자라있던 부분이에요.
이만큼 중에 제가 이 커팅을 해줬고, 그 파고들지 않게 안쪽에서, 네. 파보시면 연결감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꼭 봐주시고요. 사이드 굳은살 제거하실 때 밀고 당기는 거. 밀고 당기면 굳은살이 어디까지 제거가 돼야 되는지 본인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밀고 당기면서 확인을 하시고 커팅할 부분까지만 해주시는 게 좋지, 잘못하다가는 괜히 살까지 제거하면 큰일 나니까 유의하면서 하셔야 돼요. 여기 굳은살을, 이쪽에 굳은살 제거할 때는 여기 발톱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예, 여기 이 부분도 굳은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 밀고 당기면서 내가 제거해야 될 그 굳은살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제거를 해주셔야지, 그냥 제거하다 보면 어디까지 내가 제거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지 않아서 상처를 낸다거나 아니면 덜 제거가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꼭 확인하셔가지고, 네, 쉬워요. 밀고 당기면 여기에 딱딱한 부분이 있고 또 투명하게 그런 잡힌 부분들이 있어요. 아, 여기까지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 관리를 하시다 보면, 아, 내가 어디까지 제거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잡히거든요. 셀프 그 네일러 같은 경우는 또 본인이 직접 본인 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하면 아프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남의 손발을 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렵죠. 남의 손발 하는 게 상처 날 수 있고 내가 어디까지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는 거겠죠. 근데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너무 성격상 내가 그 지저분한 꼴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심하게 제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심하게 제거를 하면 문제가 뭐냐면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염증이 생기면 그때는 더 발톱이나 손톱 모양이 예뻐질 수가 없으니까 염증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손가락을 여기에 놓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잡으면서 당기면서 하지만 이 니퍼 날이 혹시 살을 찝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 살을 집지 않게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손가락이에요, 저는. 이 엄지 큐티클 라인도 굉장히 이 민감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얇고, 사이드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일자로 밀어주시면서, 예, 위쪽을 제거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나으세요.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 부분, 여기 부분은 제가 위에서 아래로 케어하는 스타일을 많이 쓰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쪽에서 위에서 손님 발을 큐티클 라인을 이 사이드 쪽은 이렇게 벌리면 제거되지 않은 굳은살이 보여요. 그러면 이걸 위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제거해 주시면 제거 안 된 이 사이드 큐티클을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방법, 저는 그러니까 위아래 다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 여기 보시면 새끼발톱이
두 개로도 나지만 이렇게 굳은 살도 아니고 살로 뒤덮인 발톱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적당하게 내가 제거해야 될 큐티클 라인을 잡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위에 쪽 부분을 좀 굳은 살로 덮여 있는 거니까 굳은 살로 덮여 있는 거니까 거기를 제거를 해주시면 발톱 모양이 어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젤이나 컬러를 할 때 이 살 부분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보셔가지고 그 부분 띄고 컬러를 하시거나 안 그러시면 이 위에다가 컬러를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발톱 형태면 위에까지 다 감싸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발톱은 위에까지 젤을 발라도 되는 발톱이에요. 컬러를 해도 되는 발톱이고 여기가 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살로 되어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을 뺀 나머지만 젤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뜰 수 있어요. 손님들이 이게 발가락을 저희가 이렇게 잡고 하면 발가락 사이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아프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런 식으로 위에서 살짝 잡고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으로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케어가 끝나고 나면 네, 오드와일로 이렇게 사이드 갈아주시고요. 특히 엄지 이쪽 부분 좀 굳은 살이었기 때문에 좀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꼭 스파츌러처럼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화일링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결이 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안에 찌꺼기 제거할 때 상당히 편하거든요. 안쪽에 굳은 살도 살짝 이렇게 갈아주시고 이게 모스티브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발관리 전용 제품인데 푸셔예요. 푸셔인데 스파츌라 푸셔라고 해야 될까요? 안에 찌꺼기 빼는 용도로 사용하는 네, 이런 찌꺼기들을 빼주지 않으면 이 발톱에서 균이 자라서 그 무좀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또 냄새도 발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특히 이런 게 많이 생겨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꼭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찌꺼기는 남기지 않고 꼭 제거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찌꺼기들이 냄새도 나고요. 또 발톱 무좀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양분이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 꼭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집에서도 발 닦고 나시면 우드스틱이나 또는 이쑤시개 좀 두꺼운 거 있으시면 산적꽂이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 걸로 살짝 빼주시는 게 예, 발 건강에는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네 페디케어를 해봤는데요. 네.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하시면 맨발로 신발을 신고 다니셔도 어디 가서 뭐 부끄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색깔을 넣어도 되고요. 남자분들은 여기까지만이라도 관리를 해주시면 예쁜 발로 한여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